밖에 햇살이 내 얼굴 가득 덮어도 눈을 뜨는 일이 싫은걸. 이제 널 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이 다시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줄래. 모두들 잠드는 침묵에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예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에 또 막 좀 다들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에 집이랑 작업실이랑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어서 막 좀 살도 찌고 막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도 다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첫 곡으로는 밤과 별의 노래라는 저와 온유님의 듀엣곡을 제가 혼자 불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힘내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제가 몇 곡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희열 사장님이 정말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뭐라 해야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용기도 얻었어요. 이게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제가 요즘 너무 공연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자, 막 또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래도 못할까 봐 했는데 혈쌤이 앞에 해주시니까 조금 위로를 위로를 얻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근데 너무 잘했죠. 진짜 명주실처럼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요. 다음 곡으로 제가 이 가사 이게 OST로 나왔던 노래인데요. 또또또라는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에서 했던 건데 가사가 요즘에 저랑 그리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랑 공감이 되겠다 싶어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뭐 아 잘해야지 힘냈다가 또 아 난 왜 이럴까 절망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싫지만 그래도 힘내서 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다들 명주실에 웃기다고 댓글로 하네요. 또또또 들려드릴게요. 이게 노래가 되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어렵다게 아니야? 멜로디가 좀 복잡한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불러주시면 가사는 또 하나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같이 해봐요. 알았죠? 들려드릴게요. 힘냈다가 절망했다 왔다 갔다 내 마음이 또또 움직이네. 쓸데없는 이 반복을 멈추고 싶어. 나도 정말 피곤하네. 모르겠어 내일에 나는 더 이상 고민원할래. 소용없어 딱 마음 먹고 밥도 먹고 힘내서 두려움을 또 멈출 거야. 좋아했다 미워했다 왔다 갔다 내 마음이 또 흔들리네. 사랑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또 괴롭히네. 모르겠어 내일에 나는 더 이상 고민 안 할래. 소용없어 나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래. 걱정은 또 멈출 거야. 어디서 온 건지 원하지 않는 것들과 나 싸울 힘을 갖고 싶어. 우와 우와 오예 뚜루루루루 라라라라. 모르겠어 내일에 나는 더 이상 고민 안 할래. 소용없어 언젠가 라이브를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노래가 쉴 부분이 없어요. 쉬는 부분이 없어서 좀 힘들었다. 네,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댓글로 따라 부르고 계시네요. 또또또또또또 와 감사합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저희가 미리 받았잖아요. 이니메이5님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읽으면 되죠. 저는 최근에 볕이 잘 드는 창 옆 화분에 꽃과 허브를 심었어요. 새싹이 돋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생명을 보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봄은 오고 생명은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을 느끼면서요. 만약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저는 미뤄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길에 사람들을 마주쳐도 국경에서 국경을 넘어도 겁나지 않고 제한 없이 즐겁게 구경하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전방에서 항상 고생하는 동료 간호사들과 모든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가장 힘들 환자분들에게 모두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좋은 사연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정말 모두 힘내시고요. 저도 멀리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힘내서 빨리 끝나도록 우리 같이 바람을 가져요. 진짜 간호사님이 보내주셨네요. 힘들겠다, 진짜. 그래서 언젠가 저희 모두가 다시 봄 구경도 하고 다시 밖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면 빛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힘낼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저 말 잘하고 있나요? 되게 그러네. 근데 뻘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희열쌤의 스케치북,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10주년 그 기념으로 H.O.T님의 H.O.T 제가 어릴 때도 좋아했었는데 빛이라는 노래를 편곡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가사가 되게 힘날 수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물 좀 마셔야겠다.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라 느낄 때 언제나 내게 힘이 돼준 사람들을 잊고 살았죠.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요.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우리 쓰러뜨릴 순 없어. 알고 있죠, 세상에 당신 혼자가 아니란 걸,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거라는 걸.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요,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곳에 쓰러져가는 무대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다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고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눈빛 우뚝 선 모두들의 모습을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봐요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볼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갈 때 싸울 일 없어 기분 나쁜 일도 없어 징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눈부신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린 H.O.P.E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봐요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가 해냈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슬픔도 이젠 없어 우리 마음을 여기에 모아 기쁨의 축제를 열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아하시네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다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말만 해주시잖아요. 뭐라는 거지?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만나서 좋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 같아요. 오 다들 박수 쳐는 쳐줬어 박수 어휴 감사합니다 지지 진짜 댓글 속도가 빨라서 이게 읽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안테나 우리 가족분들이 다 한 명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희열 선생님 토이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타자예요. 그리고 내일 또 방송을 하는데 내일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지금 제가 곡을 할 주인공이신데요. 이름이 윤석철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님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골랐는데 연주곡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셔서 사실 조금 떨리는데요. 그냥 편하게 쳐도 돼요. 즐겁게 음악이라는 노래 연주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댓글로 봤는데 어떤 분은 반신욕하면서 들으신다고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윤석철의 즐겁게 음악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앵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힘내요. 알았죠?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앵콜을 열심히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힘이 아주 많이 났어요.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요, 좀 신나는 걸로 끝내보려고 희열쌤이 또 눈물바다를 만드셔가지고 저는 신나게 끝내볼게요. 여러분이 근데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타자여서 사실 조금 더 해도 되거든요. 멀리 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일단 제가 준비한 노래는 에브리데이라는 제 랜덤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게요, 여러분의 따라 하시는 모습을. 되게 쉽거든요.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Every day 좋아요. 아주 완벽합니다. 네, 널 아무튼 들려드릴게요. 널 볼 수 없는 날이면 난 괜히 아쉬워. 할 일은 많고 또 생각 정리해야 하지만, 널 보러 당장 가고만 싶네. 네 옆에서만 있고만 싶네. 매일 밤 널 볼 수만 있다. 널 만나긴 정말 난 부족한 사람. 결정 못하고 생각만 많고 고집도 세지. 그래도 넌 날 포기 안 했지. 나에게 매일 말 걸어줬지. 넌 정말 어디에서 와버린 운명일까.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날이 매일 듣고 싶어. 매일 찾고 싶어.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왠지 꼭 너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내 맘이 먼저 널 매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듣고 싶어 너를 찾고 싶어 제가 생각보다 곡들이 짧아서 아까 희열쌤이 7분짜리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몇 곡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계단 치어리더송 편하다는 건 뭘까 또 냠냠냠 어떤 거 제일 듣고 싶으세요? 계단. 제가 계단 들려드릴까요? 네! 네. 제가,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설마, 틀리겠어요?
너의 마음 한 구석 보석 같은 꿈 있다는 걸 열어보는 거야 놓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 걷는 거야 멈춰서도 좋아 내려가도 좋아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축복해요. 안녕. 사랑합니다.